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이용석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의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 그리고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립니다. 혼자 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섹터와 종목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도 가능하고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마감까지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1.55% 하락하면서 270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2700포인트도 깨졌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올라왔네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20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네, 17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우크라이나발 반도체 공급망 우려에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3%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53%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량 생산 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로부터 수주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33% 상승한 7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그리고 카카오가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3.55% 하락하면서 17만 6,500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전보다 더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2.58% 하락한 854.7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6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493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팔고 있습니다. 547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세 유지하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LNF만 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위메이드와 세트리온 제약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2.61% 상승한 9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트리온 제약은 0.23%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가 현재 3.4% 하락하면서 2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천보가 2.63% 하락한 274,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CJ&M은 0.48% 하락하면서 124,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임상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하고 내일장 공략 업종과 종목까지 제안해드리는 오늘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임상혁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이슈와 특징주를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리고 함께 지난 시간 공략주 리뷰와 오늘의 공략주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 예, 이 부분에 거의 압축이 좀 되고요. 또 이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관련된 그런 업종들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대성산업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27%, 24%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또 방산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동반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빅텍 뭐 한일난조, 스펙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사료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뭐 철강주뿐만 아니라 전반기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음식 사료 관련된 효성 OMB, 현대 사료, 미래 생명 자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특징주를 언급하면은 그게 마치 이게 추천주로 약간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서 아직 상승 탄력이 그 유효한 종목군 뭐 이런 부분들을 현재 특징주로 제시하면 어떨까 해서 차트 특징주 그다음에 관심 종목 이 부분들을 현재 보겠는데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보면은.
그 휴림 로봇이 좀 있죠. 그러니까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일단 뭐 탄력이 아주 좋았었고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좀 소폭 조정이 보였지만은 차트적으로 보면 일단 탄생 파동의 개념, 그다음에 이평선 개념으로 보시면은 21선, 그다음에 61선 지지 패턴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뭐 숨구르기 정도가 좀 2~3%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앞으로 향후 움직임들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요. 이제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주지만은 향후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지미디어.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상장주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출렁거리고 또 약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오늘 특징주 중에서 한번 그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이지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조립 장비 뭐 개발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바닥권에 있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요. 물론 21선이 깨졌다가 저항을 보였다가 이런 조정을 보였지만은 현재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쌍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뭐 -2~3% 내외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투세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특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속 철강주 그다음에 알루미늄 가격도 약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문배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숨구르기 부분들이 이제 나와준다면은 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문배철강은 그 NI스틸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 뭐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별이 이렇게 뭐 진행이 좀 되려는 과정 속에서 한번 급등해줬다가 뭐 그 장이 안 좋다가 현재 하락, 그다음에 장이 좋아졌다가 하락, 하락은 아니죠.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쌍봉에서 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쌍봉에서 약간 밀려서 버티다가 다시 한번 가는 패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타투 현재 관심 중에나 그 오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우량주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장이 바닥이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뱅크. 물론 카카오뱅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금리 인상의 그 은행주이기 때문에 성장주이자 은행주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의 또 수혜주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NM마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출 마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트적인 요소로 보면은 21선에서 이제 저항을 보이다가 보통 조종을 보이고 이 쌍바닥이나 전조점 깨는 역엔자는 이제 형성하지 않고 강하게 붙이면서 제일 먼저 21선을 좀 해보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수 바닥이 가까워지는 그 모습이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주로 이제 보시면은 한온 시스템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계열 관련된 뭐 그런 모멘텀 공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냉매점에 해당이 됐던 그런 그 이제 부분이죠. 여기서 또 깨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흐름을 잠깐 뭐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다시 현재 정상화시켜서 보면은 하락, 저항, 눌림목,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시 저항, 그다음에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를 하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반차갈 수도 갈 수 있고 이런 그 이 종별의 과정들을 대형주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머지않아 바닥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또 이제 정식 관심주로 말씀을 추천주는 아니지만 정식 관심주는 현대바이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현대바이오를 현재 관심주로 지켜본 부분들은 현재 현대바이오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 2004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스텔 연구소에서 약물제 창출 기술로 가장 그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니클로사마이드하고 기타 약물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클로사마이드는 흡수율이 낮아서 제형을 변경해야 된다면서 대용제이나 단대에서 연구를 하고, 현대바이오는 특유의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물론 이게 화장품, 비타민C 이중 안정환 기술을 하는 화장품으로도 많이 이제 검증이 된 것을 이때 결합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동물 임상실을 마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임상, 이제 일상을 들어가든 이상을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임상, 이상을 들어갔습니다. 임상을 2A하고 2B가 들어갔는데, 2A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A 끝나고 2B가 들어가야 되는데, 2A하고 2B를 통합을 좀 하는 것들, 최근에 이제 신청을 좀 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2A를 하고 있는데, 임상이 별로 진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긴급 승인이 되느냐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그 의료시장 의료특별법이라고 작년에 이제 제정된 것에 의하면은 약물 재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결과가 예측이 되는 경우는 임상이 끝나기 전에 언제까지 제출을 하고 미리서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니클로사마이드는 구충제잖아요. 근데 구충제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임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긴급성이 떨어지는 매우 획기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경제시청 여러분도 의아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반신반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긴급 승인이 일동 제약하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가 경쟁을 하고 있고 FDA에서는 아까 현재 한국 비니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삼각수렴형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돌파와 안착을 보여줬죠. 네, 돌파 안착을 보여주고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순구력이 국면이 나와주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 또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고요. 매수가격이 마이너스 5%는 손절이고 플러스 10%는 입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간단하게 현재 일동 계약하고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동 계약도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채널에서 돌파 안착 21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차트가 터닝이 되면 한국 BNC 이 세 개만 유심히 보는 것이 치료제 쪽에서는 최대 압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와 공략주, 네, 현대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본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꾸는데요. 지금 막 폭발하기 직전에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수익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내일의 붐 코너입니다. 저는 너무 뵙고 싶었는데요. 민경철 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신분이 더 멋있으십니다. 아니, 참 쑥스럽네요. 네. 네. 그럼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일단 흐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네. 증시, 뭐, 러시아 침공 우려가 높아지면서 네. 글로벌 증시 좀 고조감이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시간 금요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상들에게
2월 16일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으니까 이를 대비해야 된다.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미국인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다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이거 이 이야기를 남기고 나서 우리 토요일 일요일 새벽 시간에 다시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제 그 디데이를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물음에는 사실 침공할 거면 침공해라. 우리는 침공할 거 다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군사적인 대응도 감내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몰랐던 사실을 뭐 긴급하게 알려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때 쳐들어갈지 쳐들어갈지 않을지 전쟁이 발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산된 협상 전에 좀 계산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2월 16일에 이제 실제 침공이 저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양국이 전부 다 이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막상 군사적인 전쟁과 뭐 핵무기 전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둘 다 윈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게 될 텐데 이제 러시아는 사실 이제 미국이 공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로 가 있는 상황이고 공을 받은 러시아가 무언가의 해법을 출구를 찾아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이제 국가들을 시켜서 미국에게 군사 도발을 시키고 그 군사 도발을 러시아와 중국이 중재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뭐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리스크를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중재함으로써 이런 일련의 모든 전쟁 리스크들이 좀 불식되는 쪽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각의 좀 관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세계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베팅하면 안 되는 것이고 16일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받은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곡물 가격의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 시장에서 이제 유가와 곡물과 이런 쪽으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게 되는 시점부터 이제 굳이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킬 이유보다는 이런 전쟁 리스크를 이제 무마시키면서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ICBM 미사일을 도발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뭐 안보리 회의에 뭐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이제 뭐 입부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다자간 회담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이 중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런 사태가 좀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하시면서 어찌되었건 북한과 우리나라의 전쟁 발발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팅을 하시고 지금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이제 12월달 60달러 선 그리고 1월달 70달러 선에서 전일자 이제 94달러까지 국제유가가 폭등함에 따라서 이제 전쟁 원래 연준은 이제 물가 안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유가 폭등에 곡물 가격 폭등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그런 발언들을 이제 내세운 것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함이 아닌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제 유가와 곡물 가격의 이제 상승이 저는 이제 막바지 구간 이제 고점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다라고 사료가 되고 이번 주 예고했었던 2월 16일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유가의 하락과 이제 곡물 가격의 하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곡물을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이 미국에게도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를 잡는 부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유가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가 마치 미국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이 마치 러시아랑 전쟁을 할 것처럼 발언을 하면서 우리 오PEC 국가들에게 자 우리가 전쟁할 거니까 증산을 해서 원유를 많이 생산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국가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머리를 좀 많이 썼다라고 생각해요. 원래였으면은 이런 전쟁 리스크를 부각 안 시켜야 유가도 잡히고 곡물 가격도 잡히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전쟁 감수할 수 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이제 러시아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함으로써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올라갔지만 이 전쟁 리스크가 명분을 삼아서 오펙 국가들에게 증산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침공 가능성의 주가도 정말 많이 출렁했는데 좀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특히 국제 유가와 식품 가격 상승세가 즉각적으로 반영된 모습인데 관련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12월 달, 1월 달 우리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초기에 부각됐을 때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드렸던 우리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그런 시가총액 작은 테마주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겨울철에는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네, 우리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계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12월달 1월달 한파 관련주로서의 우리 관련주들 관심있게 추적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뭐 겨울철 끝나가죠. 하지만 지금 관련주들 계절주들은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94불을 돌파했다라는 이슈예요. 이게 좀 감개무량한 이유가 2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선물 기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로 치달으면서 자 어떻게 보면은 국제유가가 선물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주유소 가서 주유하면은 내가 돈을 받고 주유를 하는 그런 시대가 불과 2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 네,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유가가 다시 100불을 목전에 앞두는 그런 게 조금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국제유가 상승 추이 그리고 전쟁 발발하면 인플레이션이 네,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폭발합니다. 그냥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이 전쟁 일으키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인플레이션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본다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존에 있었던 돈의 가치는 네, 우리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제유가 이제 상승에 따른 테마주로서의 이런 관련주들 지금 GSE 상한가 대성에너지 28.94% 중앙에너비스 플러스 26% 그리고 한국석유 플러스 15%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2월 16일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며칠 뒤에 실제 전쟁 발발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 네, 조정받으면서 관련주들도 우리 고점 차익 실현의 형태로 좀 주가가 네,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상승하는 거, 테마주로 부각되는 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챙기고 네, 매도하는, 분할 매도하는 매매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유가 식품 가격 상승대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위원님께서 소개해주신 종목들 흐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증시 상황 좀 좋지는 않은데 그동안 소개해주신 종목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름 좀 짧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첫 번째로는 한국 석유 종목을 첫 번째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8일 우리 내일의 봄 시간에서 한국 석유 대시대 초입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우리가 자 1월 18일이면은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 45%까지의 시세가 행운이 터졌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 45%까지 올라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네. 하지만 행운이 터져서 제가 왜 우리가 한국 석유 종목을 어디서 공략해서 어디서 수익이 났는지를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8일, 네, 1월 18일, 우리 여기서, 자, 1월 18일 아마 여길 겁니다. 자, 1월 18일 화요일. 자, 여기서 이제 대시세 초입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의 역대급의 뭐가 거래대금이 터졌다 라고 브리핑을 드리면서 자 1월 18일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일주일 만에 수익권 도달하고 오늘 장중에 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매수가 대비 자 45%의 상승 시세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국제유가 관련주들 이미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오늘 45%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 다시 한번 네, 큰 기술적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보유자분들은 네, 우리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1월 30차 목요일에 내일의 붐에서 대시세 초입입니다. 목소리 터지도록 노래를 불렀던 우리 하늘단조 종목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20일 목요일에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하늘단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6,200원까지 대시세를 분출한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의 거래대금이 터진 언제? 우리 1월 20일 목요일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우리 내일의 품에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직전에 이 바닥권에서의 매물을 강하게 뚫어내는 시점을 포착해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바로 다음날 21%가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7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노려보고 우리가 3거래 만에 장중에 3,565원까지의 시세를 노려봤었던 종목이 한일전조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해서 매수가를 한번 더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자, 방산주로서의 시세가 장중 17%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매수가 대비 약 30%. 우리는 공략하고 한 달 전에 대시세 초입입니다. 방송에서 저격을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와서 딱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30%. 네, 1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률을 노려보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네, 리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24일 자, 설 연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폭락장에서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렸던 15개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오늘자 기준 62%까지의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62%까지 알았으면 전 재산을 몰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저도 이게 62%까지 올라갈지 몰랐기 때문에 5% 종가배팅으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이 잘 가고 어떤 종목이 12% 떨어질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분산 투자 해야 된다 해서 세 종목을 저격해드렸던 종목이 자, 미래생명자원 종목이었는데요. 자, 1월 24일자 기준으로 미래생명자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자, 많은 분들 이제 주식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안 들고 있더라도 계속 이거 떠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 상한가를 갔기 때문이죠. 자, 제가 자, 17번째 상한가를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으로 잡았는데 올해 제가 100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드리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네, 지난주 기준 17번째 상한가가 우리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상한가 갈 때 이거 상한가 따라잡으세요 했던 게 아니라 자, 1월 24일 월요일에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과 이중바닥과 삼중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안경을 벗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우리 바닥에서의 자, 막대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포착해서 자, 이 구간. 자, 우리가 대시세 초입으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흔들다가 갑자기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 자 12.08%까지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일의 본 방송에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우리 지지선 잡고 공략해야 됩니다. 종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역대급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을 뿐인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공략하셔서 3주 딱 들고 가신 분들은 20년치 뭐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네,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네,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오후장 갑자기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바빴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 자료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또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자, 29%가 아니라 30%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종목은 자, 2월 2주차면은 지난주거든요. 자, 지난주 화요일 자,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이면은 수, 목, 금, 월 딱 4거래일 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차트 보겠습니다. 자, PJ메탈 자, 지난주 화요일이면 자, 여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거래대금 터진 날이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자, 그동안 바닥에서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PJ메탈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고 우리 내일의 붐 우리 오늘장 내일 마감 임박 60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고 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딱 얼마 지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4일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이거 안 보이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하루 이틀 3일 4일 딱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을 뿐인데 자 지난주 화요일보다 배는 많은 배가 뭡니까? 이거 4배, 5배 많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자, 22%까지의 상승 VI 두 번 발동됐고요. 그 상승 VI 두 번 발동되는 거 노랑톡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다 브리핑까지 전해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 우리 PJ메탈 내일의 붐 서울경제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자료화면 다 업로드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일주일 만에 즉 정확하게는 4거래일 만에 10년치 정도의 상승률을 이제 노려보게 해준 종목이 이제 PJ메탈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PJ메탈 상승률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준비한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장 속에, 마음 속에, 관심 종목에 저장해 두시고 활용해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대시세 분출 초입했던 종목들 현재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네,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네,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수익을 노려볼 후보군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를 제가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뭐 갑자기 이름만 들어도 아주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 오션브릿지 우리 종목 보고받았습니다. 네. 즉 빨리 이제 여름이 와서 코로나도 좀 풀리고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오션브릿지 차트를 보시면 자 과거에 2만 원, 2만 2천 원 고가를 찍었던 종목이 자 최근에 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2만 2천 원 대비해서는 거의 약 반토막 정도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졌습니다. 저는 여기를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닥권에서 즉 추세 하단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상승 반전 그리고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자 오션브릿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다라고 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거 산업 종목입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제 물류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 수혜주로 과거 700원짜리가 자 5,500원까지 6배 정도의 시세가 나타났었던 자 이거 산업이 오늘 다시 한번 자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대시세 분출의 그런 초입의 구간으로 슈팅 자리를 만들어 모습입니다. 자, 11월 달 이후로 이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계속 저항 구간을 만들었었던 이 우리 장기 이평 라인 때의 매물을 그리고 우리 일목균형표 우리 구름 때의 이 매물들을 오늘 그동안 보지 못한 자, 8월 이후에 보지 못한 거의 6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 돌파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효성 OMB입니다. 자 식품 관련 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팜스토리나 아까 뭐 미래생명자원 몇십 퍼센트의 시세를 이미 노려봤습니다. 근데 우리 효성 OMB도 곡물 가격의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과거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 시세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의 고개를 살짝 들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아직 우리 대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우리 곡물 가격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네 우리 대시세 초입의 구간 이 장기 이평 라인을 자 뚫어내는 시도가 네 있었다. 자 이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자 고가 19% 대비해서는 종가 2%까지 윗꼬리가 굉장히 깊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2%가 상승한 것이고 주요한 매물 체크를 한 저는 이제 캔들의 모습이라고 분석을 해서 오늘 효성 OMB 네, 곡물 가격 상승 이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네, 수혜주로서의 우리 주요 매물을 돌파하는 구간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션브릿지 그리고 이구산업 효성 OMB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서경제TV 이정수 위원이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정리와 좀 가져오신 종목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2022년 2월 14일 이정수의 신현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전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장중에서도 계속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은 플러스가 났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종목들은 오늘 계속 빠지고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종목이라 하면 일단 반도체 섹터가 되겠죠. 지수를 견인하는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부터 해서 뭐 자동차 섹터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이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보면 IT 부품주들이 타격이 제일 심한데 올라간 거 없는 애들도 많지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애들도 있고요. 시장이 지금 제가 볼 때서는 제가 설 명절 전에서도 시장이 원래 흔들려야 된다. 근데 설 명절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거 보면서 올라와도 다시 밀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올라와도 우리나라 지수대에서는 2650과 2600으로 밀려 내려와지만 종목들이 좀 싸게 내려올 것인데 라는 얘기를 자주 종종 해드렸었는데 지난주 옵션 만기까지 지수가 잘 버티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의 박스권 매매 대응으로 그래도 해볼 만한 쪽이 음식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로 그 다음에 에너지랑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었죠. 바로 전쟁 이슈,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로 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소비주들. 그래서 제가 신한수 시간 동안에서도 소비주들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련주에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뭐 곡물 이런 얘기도 해드리기는 했는데 만만하게 공략할 만한 애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전쟁 테마주서부터 해갖고 움직이는 애들이 일부 있지만 이미 떠있는 상태에서 공략하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 지난주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그 코로나 확산 속에서 진단키트가 모자르고 재택 관련주들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쪽 관련주들 조정을 받고 있길래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지수가 흔들려도 공략을 해서 해도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진단키트로 보여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이제 분할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단번에 매수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오늘도 아침 실전 매매 종수에서 랩지노믹스를 얘기를 했더니 오늘 장중에 8.5%인가요? 올라가면서 오늘 저점 대비는 한 11.7% 올라갔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지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는 종목해서 매매로 먹기가 그렇게 쉬운 흐름은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급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반등에 좀 그런 여운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스닥 선물도 다우 선물도 장중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박스권 구간을 몇 번을 한다. 그게 뭐 짧으면은 뭐 일주일이겠지만 길면은 한 3, 4주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가져가다가 결국은 2600이 깨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2600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2370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바닥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깨지면 2100도 보입니다. 2100 가면은 심심하면은 2000도 한 번씩 깨워줄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멀리 있는 자리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깨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2000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올해 안에 벌어질 일을 맞는데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지수 내일 바로 반등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빠졌었던 오늘 IT 섹터들 5%, 7%, 8% 다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지수가 2000이 깨진다는 얘기를 굳이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지금 위치해서 지수가 2000이 깨질 거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보다는 계속 얘기하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단기 매매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매도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 움직이고 뭐 사료 관련주, 오늘은 원자재 가격 그 알루미늄도 지금 뭐 전 세계 물량이 뭐 일주일밖에 남질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갖고 비철금속 관련주도 급등 나오고 전쟁 테마주들도 뭐 지금 전쟁이 지금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쏟아지니까 전쟁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하루 이틀 뒤에 또 흔들리고 뭐 이런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떠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철저히 붙지 마시고 그 떠있던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을 때, 밑에서 공략을 하고 올라올 때 팔고 이렇게 반복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시장은 지금 위치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빠질 거라는 거. 그래서 지수가 나중에서는 올해 안에서는, 이거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2월 달인데, 앞으로
10개월 이내, 10개월이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안에서는 지수 2000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 줄 때마다 잘 차고 팔고 사고 팔고 잘 대응하시고 차라리 지수가 한 차례 많이 빠져주는 게 먹기가 쉽습니다. 지금 지수 때 고점이 있는 데서는 매매 치다가 잘못 물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뚝뚝뚝 떨어져요. 최근에서도 뭐 게임 주서부터 해가지고 뭐 IT 섹터들도 지금 한 방에 떨어지는데 원래 이 3월달, 4월달에 이제 그 실적 그 아니 그 감사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시즌 때 한 번씩 그 종목들이 한번 사라지는 애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서 시장에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3월달에서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서 잠깐의 반짝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상장 폐지까지 완벽하게 이슈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월 14일인데요. 철저히 실적이 좀 안 되는 애들 좀 조금,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실적이 되는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박스권 매매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는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대성에너지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 대성에너지 자 결국은 막판에서 상한가를 마무리를 했네요. 장중에 GSE가 상한가를 가고 막판에서는 얘마저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인데 이슈는 이제 전쟁 이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얘기 속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93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10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00달러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150달러 간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100달러는 이제 코앞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93.10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뭐 조금만 더 움직이면 뭐 95달러도 바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유가 강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가 올림픽 기간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현지 얘기가 나왔고 이미 전날 전일 계속 지난주에서도 모든 미군들에게 우크라이나를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철수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이어서 뭐 영국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하면서 경보를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영국인들은 상업용 수단이 이용 가능할 때 즉각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입니다. GSE 이 종목도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인데 상한가를 갖죠. 그리고 관련된 종목이 뭐 대성산업 이거는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하기는 한데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지금 강세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성 아까 봤었던 대성에너지 이미 상한가를 갔으니까 지금은 공략하기는 어려운데 조정을 받으면 상한가 안 들어갔었으면 내일 조정받았으면 공략할 만도 한데 대성에너지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은 또 대성산업이 뒤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짝짓기 매매로 대성산업 이런 애들을 조정 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흥국석유라든지 지금 그 도시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LPG 가스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 그다음에 석유 제품들 이런 관련주들, 한국 석유도 그래서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고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분석은 그냥 이 정도로 해드리는 거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빅텍인데요. 자 빅텍도 빅텍, 한일 단조, 뭐 스테코 다 전쟁 테마주들이죠. 방위산업 테마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우려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의 강세를 보여준 건데요. 미국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계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력 충돌에 따른 그 우려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 건데 과
과거에서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서 전쟁을 벌였었던 러시아죠. 과거에 그루지아 침공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5일 이후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 3월달 소치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서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시켰는데, 일단 유럽연합과 미국은 국제사회는 일단은 러시아의 크림반도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립한 이래로 지금 계속 그 러시아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다 안다면 제가 뭐 전쟁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냥 미국과 러시아의 그냥 신경전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원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LPG 가격도 올라가고 석유 가격도 올라가니까 미국에서는 석유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나 이제 석유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치 속에서 서로 이득을 보니까 전쟁은 안 할 것이다 한다라 그러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시장이 빠지는 거는 뭐 영락 없어요. 그러니까 침공을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서 16일 정도에서 오늘 14일인데 16일 정도가 되면은 아마 러시아가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서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전쟁이 좀 시작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발언을 해서 미국 시장이 좀 급락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차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줘도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살아올리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박스권을 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되물린다 봐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 더 되물릴 텐데, 그때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악재들이 죄다 좀 전에 얘기했었던 뭐 환율 문제라든지 국제유가 상승 뭐 100달러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 뭐 원자재 가격 상승, LPG 가격 상승, 석유 가격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은 또 조기군 진축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고,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개별주들이 바로 이런 전쟁 테마 중에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빅텍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박스권으로 볼 때 해서 박스권 저항대 걸려 있으니까 조정 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자리가 공략이 됐었던 자리란 얘기죠.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오늘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랩지노믹스라고. 오늘 장중에서 23,500원에서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공략을 했었던 건데요. 좀 전에 제가 빅텍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빅텍도 공략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됐었던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이 이슈가 돼갖고 이렇게 올라가죠. 나머지 지금 곡물 테마, 비료, 사료, 그다음에 그 지금 저가 철강주들부터 해서 비철금속들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다가 지금 다들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뭐 효성 OMB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공략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올라갈 때 쫓아가면 다 물려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오늘 어쨌든 간에 11% 정도를 수익을 좀 났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는 팔고 나머지를 갖고 있고 이런 매매가 필요하지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장이 좋아서 점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면 점수가 오히려 좋아지긴 할 텐데 그거는 매매적인 관점인 거고, 지금은 더 빠질 폭이 남았으니까 65점 양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 근데 오늘은 또 도시가스 관련주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LPG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주는 강한 것 같아서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 매매 해야 한다 말씀 주셨고요.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의 한수 이종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 점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신회의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